고마워. 얘들아, 네가 여기 왜 왔어? 왜 왔어? 왜 왔어? 저번에 말씀하신 사람들 연락처입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도대체 이현이 씨 누굽니까? 자, 회의 들어갑시다. 근데 됐어. 여기 코러스가 봐봐. 예. 아우, 난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좀. 왜? 나랑 이 목소리가지만 아니야. 아, 형 누가 안내 중에 없어? 나는? 야, 잘 나가는 애들은 스케줄이 맞냐? 아, 안 돼, 이렇게 하면. 아, 형, 잠깐만. 형, 소리 조금만 줄여봐. 여보세요? 연희 씨, 안녕하세요. 저 이준입니다. 디자이너요? 전 의상 전공도 아닌데요. 우린 연희 씨의 학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. 그건 더더욱 없는데요. 아, 그건 말이죠. 우리가 판단합니다. 싸웠어요?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아, 좀 닦아야겠어요. 됐어요. 괜찮아. 누구랑 싸웠어요?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. 갈게요. 잘 있어요.
지켜줄 거야. 감도 좋고 바람도 좋고 어? 왜 동계나 수색했어? 웬만하면 이런 거 입으시지 왜? 요즘 이 브라타 포르트는 옷도 그대로 구분할 수가 없다니까.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? 특히 한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. 왜? 아, 당신 누구야? 아침에 전화드린 사람입니다. 제스 패션에서 나왔습니다. 이런 문 어쩔 수가 없으니까. 어서 오세요. 실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. 이쪽으로 오세요. 아, 예. 아이고, 이거 어떡하나.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. 내가 소린데 형 뭐. 아니 근데 손님 거 같은데. 예? 아, 한참 지난 거 같은데. 이쪽입니다. 예, 가시죠. 그래. 다음에 봐. 나중에 대포 한잔 꼭 합시다. 그래. 두 분 이쪽으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가시죠. 예. 어, 아니 근데 이렇게 자리 비우면 이 칙칙이는 누가 되리나? 어? 줄장 가지고 왔수? 디자인을 맡으실 이연희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재단과 재봉을 맡으실 분들입니다. 자, 인사하시죠. 예, 저... 아, 저는 한때 재단계를 주름잡던 사람으로서 물론 뭐 작다면 작을 수 있겠지만은 경상 때는 아주 알차고 짭짤한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실장님 아주 강국하고 절박한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온 한재봉입니다. 아, 예, 저는 허광영입니다. 엄마 나 파리에서 살아야 될까 봐. 파리 물이 너무 잘 받는 거 있지? 너 머리 잘 잘랐어. 정말? 회사 안 갔대? 회사가 죽는다 얘.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? 오셨어요? 네. 저 실장님. 네, 오시면 회의실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. 네. 이쪽으로 오세요. 아유, 언제 봐도 예뻐요. 엄마 눈 찐 거 같아. 좀 싼 데 생각. 앞으로 JS 패션 해외 개발팀을 맡아서 이끌고 가실 분들입니다. 한재봉이라고 불러주십시오. 저는 허자, 광자, 영자를 쓰고 있습니다. 안녕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냈니?
그 형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. 녹음실은 그 형 전 재산이고요. 그래. 그건 내가 저 고쳐주마.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도 저 절대 포기 안 합니다. 민아, 예비가 말이야. 다 널 위해서... 전 그 말씀 드리러 왔어요. 아, 예. 민아!